한편 캘리포니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이번 주부터 주당 3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이 지급됩니다. 추가 실업수당 300달러는 연방정부 추가 실업수당 지급 중단 시점인 7월 마지막 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국은 5주치 액수인 최대 1,5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며 우선 310만 명에게 3주치 금액인 900달러의 지급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급은 연방정부 추가 실업수당 기준과는 다릅니다. 모든 신청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캘리포니아에서 주당 100달러 이상의 실업수당 수혜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갑니다. 한편 주당 100달러 이상의 실업수당을 받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 영향에 따른 실직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입증할 필요도 있습니다. 모든 수혜자들이 추가 실업수당을 받는 데는 앞으로 수주가 걸릴 전망입니다.